이렇게 보시면 이 원줄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원줄기가 지금 오른쪽도 겨순인데 워낙 세력이 지금 왕성하게 자랐기 때문에 그냥 둘 거고요. 이 아래쪽에는 보면 이게 겨순입니다. 원줄기가 있고 원줄기가 있고 잎이 있고 중간에 이제 겨순이 보이시죠? 이 겨순이 엄청나게 자랐습니다. 이 겨순은 따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원줄기하고 겨순이 헷갈리는데 왼쪽이 지금 원줄기입니다. 오른쪽은 겨순인데 세력이 거의 동등하게 자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건 그냥 두기로 하고요. 이 왼쪽에 보면 여기 또 원줄기에서 겨순이 나와있죠. 이렇게. 겨순이 작을 때는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따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옆에 오면 여기도 겨순이 하나가 엄청나게 자라있어요. 지금 얘도 아깝지만 얘도 따주기로 하겠습니다. 겨순 땄고요.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은 겨순 보이시죠? 원줄기 잎이 있고 잎이 이렇게 있고 원줄기 있고 겨순 따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겨순 보이시죠? 작을 때 따고 뭐 토마토는 겨순이 끝없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지금 왼쪽이 원줄기고 오른쪽이 겨순인데 거의 이제 세력이 비슷하게 자랐죠. 그래도 이쪽 겨순은 따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 작은 것들은 그냥 따주면 되고요. 이제 올라가면서 겨순이 보이는데 여기도 여기 이제 원줄기 이렇게 있고 왼쪽에 잎이 있고 겨순 보이시죠? 따겠습니다. 여기도 여기는 원줄기 있고 잎이 있고 겨순 따겠습니다. 여기도 따겠습니다. 이렇게 작을 때는 구분하기가 쉽죠. 여기도 따겠습니다. 여기도 따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원줄기 있고 원줄기 있고 잎이 있고 가운데 겨순 따겠습니다. 여기도 겨순 따겠습니다. 여기는 겨순이 이제 세력이 엄청나죠. 원줄기 있고 여기 이제 잎이 있고 잎이 있고 원줄기가 있고 잎이 있고 겨순 따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원줄기랑 겨순이 거의 세력이 비슷하게 자라고 있어요. 그래도 원줄기가 있고 잎이 있고 가운데 겨순 따겠습니다. 따주고요. 여기 겨순이 작을 때는 작을 때 눈에 잘 보이고 이렇게 따겠습니다. 여기도 겨순 여기도 겨순 따겠습니다. 이제 줄기를 보면 원줄기가 쭉 보이고 원줄기가 있고 잎이 있고 여기를 마디라고 하지 마디 마디마다 겨순이 돋아납니다. 여기도 겨순이 돋아났고 여기도 세력이 지금 굉장히 커지긴 했는데 여기 원줄기하고 겨순하고 헷갈립니다. 그래도 원줄기하고 잎 사이에 겨순이 있으니까 이것도 따주기로 하겠습니다. 여기도 원줄기가 있고 잎이 있고 겨순 따겠습니다. 여기도 원줄기가 있고 잎이 있고 겨순 따겠습니다. 예. 잠깐만 신경 쓰지 않아도 겨순은 수시로 자라납니다. 여기 겨순이 굉장히 크게 자라 있는데 지금 이런 경우도 겨순을 따주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이쪽도 지금 겨순인데 세력이 워낙 왕성해서 헷갈리죠. 이거 뭐 그냥 두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도 원줄기가 있고 잎이 있고 겨순 있습니다. 마디마다. 여기도 겨순 따겠습니다. 겨순을 짤 때는 망설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원줄기 보이시죠? 원줄기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줄기 있고 잎이 있고 원줄기와 잎이 돋아나는 부분을 마디라고 했고 마디마다 겨순이 돋아납니다. 겨순 따고 이것도 겨순이 굉장히 컸습니다. 원줄기 있고
잎이 있고 겨순 짜겠습니다. 여기도 원줄기 잎이 있고 원줄기가 있고 겨순 짜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겨순이 굉장히 자랐죠. 원줄기가 있고 잎이 있고 요 겨드랑이 부분에 겨순이 나와 있죠. 따겠습니다. 겨순 딸 때는 과감하게. 여기도 보시겠습니다. 원줄기가 있고 잎이 있고 겨순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이게 원줄기고 잎이 있고 헷갈리면 V자 부분 겨순 따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래쪽에서 겨순 제거하지 않았는데 이미 쭉 자라고 있습니다. 원줄기가 있고 잎이 있고 겨순 따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잎이 이렇게 길어요. 긴데 이 원줄기하고 잎 사이에 이 V자 부분에 겨순 나와 있죠. 따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겨순이 아주 많이 나와 있는데 원줄기가 있고 잎이 있고 겨순 따겠습니다. 여기도 원줄기 있고 잎이 있고 그 사이에 겨순이 크게 나와 있는데 얘도 따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들은 아주 쉽죠. 요거 따겠습니다. 여기도 작은 것 따겠습니다. 여기는 겨순이 원줄기가 있고 잎이 있고 겨순 크게 나와 있는데 이거 따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작은 겨순 따겠습니다. 따겠습니다. 아, 여기도 복잡하게 나와 있네. 겨순이 지금 원줄기하고 잎 사이에는 겨순들을 이렇게 과감하게 따면 됩니다. 여기 줄기가 두 개가 올라와 있는데 원줄기가 있고 잎이 있고 사이에 겨순 이거 크게 자랐지만 얘도 따겠습니다. 여기도 원줄기가 두 개가 올라가는데 겨순 따겠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가 겨순이 계속 자라게 돼 있어요. 토마토 원줄기가 구분이 잘 되시죠. 원줄기 있고 잎이 있고 원줄기가 있고 잎이 있고 그 사이에 마디에서 겨순이 이렇게 도달하게 되어 있죠. 이런 경우 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겨순 다음 마디에 또 따겠습니다. 여기도 원줄기 있고 잎이 있고 겨순 따겠습니다. 여기도 겨순 따겠습니다. 겨순은 하여튼 마디마다 나온다는 점을 기억하시고요. 여기도 원줄기 있고 잎이 있고 여기 겨순 나와있네요. 이거 따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경우는 원줄기하고 겨순하고 이제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랐는데 얘도 겨순이에요. 근데 이제 겨순이 이렇게 자랐을 땐 사실 그냥 둬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 나온 겨순은 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방울토마토 겨순이 아주 많이 나와있어요. 여기 원줄기고 겨순 잎이 있고 겨순 따고 여기 줄기 잎 겨순 여기도 겨순 따겠습니다. 텃밭농부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콘텐츠 기획 및 편집은 초보농부 류가이거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귀농 비축 및 텃밭에 관한 영상을 꾸준히 제작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